사무엘상 11장 말씀. 사무엘상 1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그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5절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데 백성들이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왜 그들이 우느냐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전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야. 도대체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전했느냐? 라는 거죠. 그가 전에 들은 말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한 말을 들었을 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올라와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과 맞서서 진을 치고 그들을 취하고자 했을 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한 말이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래 말미를 달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그와 같이 나아가겠다라고 3절에 말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만약에 없으면 너희들한테 눈이 뺏기고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없이 범죄하고 그렇게 수없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한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수없이 주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너무 그 마음을 아프게 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또 이들에게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는 왕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원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워준다. 근데 이 왕이 세워지면 너에게 얼만큼 힘들게 할 것이라는 왕의 제도를 다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서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의 왕이고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고 보호할 테니까 너는 내게 나와라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여지는 어떤 왕을 구해요. 누굴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목사. 그 목사가
나를 잘 다스려주기를 원해. 나를 잘 이끌어주기를 원해. 나에게 어떤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나에게 어떤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서로 그 다툼이 일어나죠. 고린도 교회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서로 얘기를 해. 그럴 때 너희를 구원한 이가 아볼로냐 나냐. 아니라는 거. 그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이라는 거.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 통로일 뿐이고 사자일 뿐이지 우리 목사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고 나를 이끌도록 목사님을 세우는 거 그거는 주님이 사람들이 그러한 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을 세운 것도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보이는 어떤 통치자가 있어서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하니까 허락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다스릴 자는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를 다스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주어서 왕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교회의 제도가 있어서 영혼들이 그 목사가 세우는 그 교회의 어떤 교단, 어떤 교리, 그리고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방침 이런 것들에게 매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매임이 아니라 자유함이에요. 근데 그 매임은 어디에게만 매이기를 원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이기를 원해. 주님이 우리에게 매기한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 그 가벼운 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준 멍에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매여야 하는 매임인 거예요. 생명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기 때문에 오직 이 생명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매임인데 사람들은 그걸 지금 싫어해. 주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하면서도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의 목사님이 세운 법에 순종하는 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가 준 법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걸 따라갈 때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구원은 교회 세운 제도에 순종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살 때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만약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면 이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만약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약속하셨고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한다고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삭이 날 때 이루어진 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 일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확증을 시켜준 거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걸 이것을 구약에 기록한 건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은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방언을 말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로 믿어지면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치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가 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나아가리라 라고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미 보여주고 이미 가르쳐주고 이미 경험하게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렇게 말해. 만약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구원을 하신다면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주님은 당연히 나의 구원자고 당연히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셨고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나를 오늘 믿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서 목사를 찾아. 목사를 의지해. 그래서 목사한테 상처받고 그러고는 그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라고 여기저기 기웃대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 그가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크게 감동을 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 사울의 심령에서 노함이 바래진 이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화가 난 거예요. 어찌 이들이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가. 분이 난 거지. 여호와께서 너무너무 분이 난 거야. 그가 분이 나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전령들의 손에 열두 지파들의 모든 지역으로 그걸 보냅니다. 소를 각을 뜨는 건 언제 각을 떠요? 번제로 올려질 때 각을 떠요. 사울이 각을 뜬 소를 각 지파에게 보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죽어졌는데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소의 각을 뜬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그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 소가 각을 떠져서 태워져서 올라가거든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보내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같이 다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소 한 마리, 한 결애라고 말한 이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전령에게 그것을 다 두루 보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사울과 사무엘이 누구냐?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사요.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라 이 말이죠. 주의 종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아서 나를 따르라 한다면 참 다행이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굴 따라야 돼요? 정말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을 따를 때 무엇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지도자로 주님이 세운 사람, 그런 사람을 따라서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한 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질 때 그들은 다 주 앞에 나왔는데 용사들이 나온 거예요.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열두 지파들 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나오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나와서 용사가 33만이라는 용사가 나왔어요. 숫자가 개인이 33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삼자예요. 성삼위 하나님 삼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모든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영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원수 암몬 나하스의 군대들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원수 암몬 나하스는 내가 너희들과 언약 맺지 않아 나는 너희들 눈을 뺀 후에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모욕한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모욕을 당할 땐 내가 모욕당한다고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게 되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 세운 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이나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말이나 그 어떤 비난의 말 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바로 구원이시고 능력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책망을 누가 갚아줘요? 주님이 다 갚아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의 복을 받아야지 왜 저주를 받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온 마음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투자를 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입으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부터 복만 받아도 부족한데 이 땅에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그 정해진 기간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름을 받은 것도 호흡을 주신 것도 밥을 먹게 하시는 것도 또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는 것이지 그거 아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그 각든 소를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온 그 두려움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불러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이 보내셔서 모여지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각을 뜨고 그 영으로 그들을 불러내어서 모이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지게 되어지는 공동체로 모여지는 이 무리는 아주 귀하고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나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인 건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왜 말씀을 받고 왜 주님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졌느냐.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만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단 하나의 길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걸 나타내도록 모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도록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 속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임 속에서는 예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이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적군을 대적해야 돼요. 원수를 무찔러야 돼요. 이들이 모여와서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사울이 하는 말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떠오를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밤에 그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전령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니까 저들이 기뻐서 좋아했어요. 이제 야벳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랴 네 생각이 좋은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그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으면 이제 불러 모은 자들은 바로 사울의 모든 명령 앞에 굴복되게 돼 있어요. 주의 종으로 사람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으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모두가 굴복하여서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되어질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각각 자기 생각을 나타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땐 백전백패라는 사실이에요.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세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시고 그리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도록 반드시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영들은 그 목사님의 말에 잘 순복해야 되겠죠. 근데 이 관계가 잘못되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니까 각각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목사님이 잘 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때 저가 정말 여호와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바르게 간다라고 하면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야죠.
그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서 11절을 보니까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어요. 전령을 보낼 때 내일 해가 뜨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어두움과 빛을 말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때가 해가 뜰 때예요. 주님이 일을 하실 때가 해가 뜰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는 어두움 가운데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여호와 영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져요. 새벽에 그래서 적진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저들을 무찌를지를 여호와 함께함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해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쳤는데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요. 한 사람이면은 어떻고 두 사람이 어떻고 세 사람이 어떻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한 사람이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숫자가 세 명이면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증인이 되어진 자 둘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셋이 되어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자는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연합되라는 말이죠. 누구와 연합돼요? 여호와의 영이 연합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로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에는 각각은 죽어야 돼. 각각은 죽고 네 은은 없이 오직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왜 모였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전에도 칼과 창도 있고 이전에도 이 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친하자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앞에 나오니까 그 여호와의 영 앞에 나오니까 그들이 두 사람도 함께 할 수 없도록 다 흩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 두세시 모여서 걔네들도 강해지면 안 되잖아. 이거 다 흩어야 돼. 우리는 뭉치고 걔네는 흩어뜨리고 우리는 더 강해지고 걔네들은 힘이 약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누가 이 일을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여호와 영이 사울을 통해서 각을 뜬 소를 각각 보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임하고 여호와 앞에 두려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주님의 주신 지혜로 전쟁을 치르게 됐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더라. 모여서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었더라. 이전에도 똑같이 있었던 인원들인 걸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똑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은 것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다들 좋다고 막 했거든요. 그래도 사울 앞에 안 나온 거야. 각각 따로따로 놀았어. 그 중에 사울을 따르는 유력한 자도 있었지만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앞으로 다 모읍니다. 각각 지방방송 끝이라 이 말이에요. 각각 너희의 은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원수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정치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 세상에 권세를 가졌다는 사람들, 이 세상에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 사람들이 다 권세자들이죠. 근데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이것이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보다 뛰어난 영이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영이 더 뛰어난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가진 자들의 무리가 모여서 이거를 대적하고 싸워서 만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구원이라는 걸 나타내야 돼요. 다른 종교가 없고 다른 복음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걸 나타내려면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 뭉쳐야 되고 모여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우리가 화친하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과 화친하려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합이 되어져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모아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모래에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여서도 이겨야 되고 흩어져서 각자 했을 때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여기저기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이렇게 됐어도 영으로는 한 영으로 모여질 수 있는 거. 이건 한 마음 한 영 한 뜻을 가졌을 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한 주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한 소망 가진 자라는 거.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내가 이게 옳아 이게 틀렸어라고 판단하는 것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다른 거 보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성도들이 모이면요. 성도들의 허물 보입니다. 장단점 보입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입으로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모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모신 뜻이 바로 원수를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 흩트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자는 내 죄사함 받은 것밖에 기억하지 않는 자예요. 그 사랑만을 아는 자요, 감격하는 자요. 그러면 성도 간에도 똑같은 그 마음으로 서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더 못 도와줘서 더 못 섬겨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함께 세워지고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서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만약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면 하고 우리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달라 하는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 없는 모습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셨는데도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목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실 분도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군사로서 원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건만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 내 교회 교회에 모여서 그 교회를 높이고 있고 그 목사를 높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아버지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이러한 무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악한 원수를 대적해서 두 사람도 함께할 수 없는 뿔뿔이 흩어지는 완패되어지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